something. 아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드디어 포트나이트 한국 아니죠 아시아 서버가 나왔습니다. 얼마 전에 그 파라고 아시아 서버도 나왔죠. 물론 베타긴 해가지고 뭐 계속 진행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파라고 아시아 서버도 나왔기 때문에 뭐 포트나이트도 아시아 서버가 나오지 않을까. 똑같은 에픽 게임즈에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나왔어요. 여기는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는 베타라고 안 적혀 있고 그냥 바로 아시아 서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. 뭐 딱히 베타 할 생각이 없이 그냥 바로 아시아 서버로 갈 건 것 같습니다. 뭐 플레이하는데 일단은 그 전에 포트나이트 할 때는 좀 핑이 높아가지고 플레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핑이 낮아가지고 생각보다 플레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. 이제 아니 씨. 저 자식 진짜 시작하자마자 시비를 걸고 있어. 오 이게 뭐지? 함정인가? 문 바로바로 열려서 너무 좋아. 그전에는 막 핑 때문에 한 번 늦게 열리고 막 총 맞는 것도 한 번 늦게 맞고 막 그랬었는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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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이퍼 방어 진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재료도 많으니까 나무로 그냥 일단 만듭시다. 일단 나무로 만들고 더 추가를 하더라도 일단 나무로 만들게요. 그리고 4번 이거를 지붕 재료를 좀 바꾸죠. 지붕 재료는 돌로 하고 마인크래프트 하는 것 같아. 지붕을 한 단계 더 강화. 이렇게 하면 쇠로 한 단계 더 강화. 좋아 좋아. 근데 재료를 너무 안 아끼고 막 썼는데 나중에 수리할 재료도 남겨둬야 되는데. 그리고 트랩 체퍼 함정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벽 수리해주는 건가?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어요. 벽을 자동 수리해주는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고. 그럼 지금 쓸데없는 듯한 거죠. 스나이퍼 어? 뭐야? 그냥 확대했는데 저기 있었어. 거의 뭐 요새죠? 재료만 더 구하면 요새요 요새. 돌이나 쇠를 애들 좀 잡아가지고 얻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아 이렇게 안 돼? 이렇게 안 되구나. 아 물을 만들 수 있구나. 개꿀 아닙니까? 가는 건가? 어? 보라색 스나이퍼다. 좋아 보라색 스나이퍼 간지나는데. 스나이퍼 조심해. 티티티티티 잘 쏜다. 와 잘 쏜다. 잘 쏴. 나도 오지게 그 막 박았는데. 아 이거를 양각자 뺐지롱. 바보야 너 양각자 뺐지롱. 나 운빨이었네. 금방 샵 금방 쓰나 운빨이었어.
오, 샷건전. 쇠로지은 거 이건 진짜 안 부셔야 되거든요. 근데 쇠가 모으기가 힘들어서. 오, 한 대 정통으로 맞았는데. 어, 오케이. 오, 황금 무기다. 이거 스카. 이거 AR 원래 그거 AR보다 스카 이게 더 좋음. 스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카 비슷하게 생긴 거. 노란색 등급이 아마 제일 좋은 걸 거예요. 그러니까 기본 무기 있고 회색인가 그게 있고 초록색 있고 파란색 있고 보라색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노란색에는 이제 스나이퍼는 뭐 원래 있던 거에서 강화된 약간 그런 스나이퍼고 AR 같은 경우가 이제 완전 다른 명중률이 보니까 엄청 좋은 것 같은데 딜도 세고 싸운다. 이때 달려야지. 싸울 때 달려야지 원래. 배그 할 때도 똑같아. 싸울 때 달려야 돼. 3명 남았으면 싸울 때 이제 달려서 상대 위치 파악 다 하고 마지막 한 명 남은 애를 잡으면 끝이야 게임. 쟨 못 봤나 얘? 총으로 부셔줘? 와우. 개꿀? 1등을 해버렸네. 잘한다 애들.